오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고백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동역 응답의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과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2023년 사역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의 스타트만 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이 뭐냐? 사실적인 새가족 정착이요. 새가족이 많이 오긴 오는데 거의 정착이 안 되니까 새가족을 정착시키자. 이것을 위해서 3인 1조 전담 관리팀을 그렇게 이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향후 새가족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3인 1조가 새가족 전도하기 전에, 새가족 전도하기 전에 장기 결석자들을 이 교회화 또 예배화 시키는 것에 집중해 보자. 이렇게 해야 앞으로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을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영적인 훈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본당 헌당의 여정 속에서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 많아요. 교회 오니까 헌금 소리 계속 하니까 건축한다고 거의 3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견디다 못해서 떠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처럼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 렘넌트가 될 텐데, 그냥 믿음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또는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분들을 3.1조를 이제 구성해서 한 번만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찾아가면 아무래도 1대1 만나면 조금 아무래도 대화 이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1조가 되면 3명은 달라요. 서로 다양한 그러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만남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다.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설득을 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하여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이끌어가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본당 헌당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마음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전혀 이제 헌금 시간도 없고 헌금을 이렇게 뭐 거두는 것도 없고 이제는 전혀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다 되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혀 부담스러운 게 없다. 제가 개척할 때는요, 개척할 때 한 10년 동안은 헌금 시간 거두는 게 없었어요. 입구에 가만 게 딱 놔두고 그냥 알아서 할 사람하고 말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왔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헌금을 돌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또 코로나 이후로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정말 편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사의 축제에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동역 응답의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응답을 체험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체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력이에요. 동력.
동역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함께하는 사역이지요. 삼위일조를 구성하는 것도 동역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 한 명만 데리고 한 것이 아니에요. 12명 데리고 사역하셨고 또 70인 제자까지 뽑았습니다. 70명을 제자로 훈련시켜가지고 두 명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그렇게 현장에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10장에 쭉 나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함께 사도 바울 또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랬어요. 아니 우리 보고 하나님 동역자래.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 얼마나 놀랍고 축복스러운 이런 정체성입니까? 나는 내 직분이 그냥 교회를 통해 준 직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역을, 여러분 사역 자체가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성도 간에도 동역의식이 생기지요.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인데 또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동역자, 성도들이 다 동역자라고, 동역자. 동역자 의식을 그렇게 가지게 되죠. 다음 주에 2023년을 섬길 그런 정직인 명단이 발표가 되는데 그 정직인 명단은 바로 2023년 함께 응답을 누릴 동역자 명단이에요. 동역자들. 동역자 명단이에요. 오늘부터 2박 3일간 선정된 위원장단과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 함께 제주도에서 워크샵 진행을 합니다. 워크샵이라 무슨 말이냐? 원니스. 그러니까 하나 된 줄임말이 원크샵이라. 저도 함께 할 것인데 완전 원니스를 이루는 이 동역의 출정석이 될 것이다.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를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허감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사람과 상처받고 미치고 시험들고 사람이 기준이에요. 교회 와가지고도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도 사람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을 모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삐치고 시험 들고 그 전부 다 그는 종교입니다. 그는 교회가 말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찬양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라.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라.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영적 싸움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싸워야 돼. 함께. 혼자 싸우면 집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력이 주는 응답의 플랫폼을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18절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영적 무장의 핵심이 말씀 무장과 함께 기도 무장이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의 금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런 영적 무장을 하고 허감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기도의 동역자. 같이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 중에 최고수 높은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삼류의 삼류.
자기를 왜 기도 듣지도 않습니다. 맨날 기도 내용에 전부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전부 돈 문제, 건강 문제, 전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그런 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다른 종교들이나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거기가 뭐예요? 동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도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 여러분의 기도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 주기도처럼 사도신경처럼 쫙 여러분 기도가 정해져 지구를 돌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여러분 적어도 옆 같이 동역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멘. 기도의 동역자 기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뭐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이 말을 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 세력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허감 세력 때문에 그래요. 이 허감 세력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과 바로 막 그냥 바로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끊어놓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사마귀가 있어요. 사마귀가 뭐냐? 사탄마귀 귀신이야 그냥. 이 사탄마귀 귀신이 있어. 눈에 안 보이지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이니까 안 믿어. 안 보이니까 실감 안 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늘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 당하면서도 몰라. 이 사단마귀 귀신들은요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이들도 연합해서 연합해서 조를 짜가지고 그냥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느껴야 돼, 느껴야 돼. 자 마가다락방에서도요 한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120명 성도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무슨 기도? 막연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자꾸 기도했어요. 이거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앞에 집중 전혀 기도 임선이라 집중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오순절 날이었는데 성령이 확 삼위 하나님이 최초로 지구에 임하는 장면 쫙 임하면서 놀라운 현장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물론 내일이 사형받는 날이라 내일이 사형받는 날에 그날 밤에 쫙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합심기도 들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이 베드로를 탈출시키잖아요. 이 합심기도의 능력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여 가다가 아말렉 지점에서 아말렉 군대와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모세와 이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끌고 나가 싸우는 이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계속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고 손이 이렇게 더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는 겁니다. 그래 또 손을 들면 또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아론과 훌이 보고 나서부터 이 모세 손이 내려가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앉게 해놓고 두 손을 아론과 훌이 한쪽에 들고 한쪽 들고 계속 들고 있어. 계속 들고 있으니까 승리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인 1조 모세 아론 훌 3인 1조가 돼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간구해 달라고 기도 요청하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때는 복음을 말하면 잡혀가요.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담대히 겁먹지 말고. 지금 바울은 자리 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자신이 쇠사슬에 민 사신이 되었다. 쇠사슬 양쪽에다 쇠사슬을 차고 지금 자리 찬 감옥에서 갇힌 사신. 근데 표현이 참 독특하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은 자신은 죄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수 신분이 아니라 사신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신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정체성이에요. 어떤 환경 상황이 여러분에게 뭐 실패가 됐든지 아픔이 왔든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새 사슬에 매여 있지만 자신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대사라고 지금 소리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사실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사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쓰지만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요청입니다. 골로새 4장 2절로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리하며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지금 이 뭘 느끼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역시 정보 기도 위력이 대단하구나. 정보 기도 위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정보 기도를 계속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전부 기도 요청이에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늘 내원이 다 기도를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너무 힘든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위험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 빠지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계속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 핵심은 자신을 통해서 뭡니까? 기도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이거 알아야 돼. 그리스도 이용인하고 교회 이용인하고 교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잔머리 굴리면 평생 쌍 거지거지 산다니까. 여러분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도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참 못 알아듣는 분들은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은 달라야 됩니다. 기도의 범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바울이 누군데 천하의 전도자 바울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성도 여러분, 또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있잖아요. 전도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 목사님들 있잖아요.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못된 사람들은요, 전도사님의 좋은 점은 안 보고 남 좋은 점만 봐가지고 매일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성인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감히 주의 종을, 감히 교역자를 비방한다. 그 간대히 큰 사람이요. 제가 모태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교회에 대해서 바른 말 한다고 교회를 바로 세워둔다고 떠드는 장로처럼 망한 사람, 안 망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딱 알아야 돼요. 바로 그냥 하나님 보란 듯이, 그냥 보란 듯이. 그거 이상하게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부정적인 말에 계속 똑지만 똑똑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 보란 듯이 후손들까지, 후손 본인만 망하면 좋을 텐데 후손들까지, 손주들까지. 야, 무서워요. 이부 때는 이러면 안 했어요. 아니냐, 너무 받을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 내가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를 위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섬기듯이. 주님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예수님 대신 사역하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요. 아시겠어요? 주님 대신 사역한다고. 그러니까 주님 대신, 주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 주님 섬기는 사람 복을 받아. 제가 모태를 못 봤잖아요.
주를 섬기듯이 그런 분들은요 후손들까지 복을 받아.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교육자들과 위원장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마다 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할 때 누구를 집중 공격하겠어요? 이 영계 무너뜨린 공격은 단임 목사부터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우리 대학부 청년회 고등부 모든 지역마다 다 담당 전도사님들 모든 분들 중요한 지도자들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24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내가 강구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만은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오잖아요. 문제 사건.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요. 다 이룰 수 있어요.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 날 밥이나 먹고 맨날 수다나 떠는 동력 그런 친구가 아니라 우리 서로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 동력자 되자. 네 기도 제목 뭐냐? 그 매주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진실되게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서로 기도 제목 삼고 충분한 것이 아니고 영계 모든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드림팀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력자 두기고입니다. 21절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로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동역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두기고였어. 이 두기고는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가서 전달한 역할을 했고 골로새서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편이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편지나 모든 서신은 직접 가서 전달했기 때문에 누가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만큼 바울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동역자 두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그가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 사랑받는 형제. 골로새 4장 7절에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두기고를 소개할 때 역시 사랑받는 형제.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무슨 말입니까? 이미 두기고가 이 바울 주변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신뢰를 받는 원리스 메이커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랑받는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특별히 보낸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야 두기고가 가면 에베소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기고를 특별히 보낸다. 그만큼 두기고가 그러지 컸어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기 바랍니다. 위로받고 힘얻고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에 빚진 자였어요.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이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스타트만 이 운동의 성패도 성도들의 영적 그릇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그릇, 믿음의 그릇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크냐. 그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두기고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밝혀요. 진실한 말은 헬라말로 피스토스라는데 신실, 성실, 충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성실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충성도 피스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에 변질이 안 된 사람, 처음 나중에 똑같아. 높여주든 낮추든 내 위치가 어디에 가든 내 직분이 뭐 가든 상관이 없어. 진실돼.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닥쳐오다 결코 변질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자신의 위치를 딱 지키고 자신에게 맡기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피스토스.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절인 24절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성령의 사람은요 변질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10년 지속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10년, 30년, 평생은요 전혀 변질되지 않습니다. 계속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듯이 그렇게 성령은 이끌어 가신다고. 성령 아닌 사람이, 성령도 못 받는 사람이 도태가 되고 그냥 말로 어느 날 갑자기 또 다 그냥 무너지고 자빠지죠.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야말로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주위를 지실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신뢰한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림이 없다. 심지가 견고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이 난 사람은요 갈등하고 시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답 안 나오니까, 지식적으로 말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자빠지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죄를 다 대타리타 끝냈다. 아멘. 끝내보야 돼. 그 날로부터 일심 저심 지속.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진실한 자,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를 말하지요. 중심을 가진 자. 두기고가 그랬습니다. 두기고. 두기고는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헬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거둔 구제헌금, 그때 예루살렘이 흉년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교회가, 본 교회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화된 헬라교회, 그 지방 모든 교회를 마게도냐보다 다 가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갈 때 두기고 데려갔어요. 그 정도로 두기고를 신뢰하고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이 바울의 또 첫 번째 이 투옥 기간과 두 번째 로마 감옥 기간 중에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바울이 시키는 하라는 대로 한 번씩 무릎다했어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위험천만한 오지의 섬 그레데에 그를 파송합니다. 당시에 그 그레데 섬에서는 디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가서 디도를 도와라. 그때 두기고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그 오지에 들어가서 디도를 돕습니다. 두기고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헌신했다. 우리 청년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생명 건. 청년에 내가요 일생을 좌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전생에 의하면 이 두기고는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 다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 길을 갔습니다. 영화 바울이라는 이 영화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지막 대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어요. 의심을 품고 무슨 목숨을 버립니까? 바울이 끝까지 생명은 허전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흔들립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질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바치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 생명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서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뭐 사회하다가 조금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뭐 돈 몇 푼에 또 시험 들고 그렇습니까? 그런 수준입니까? 그래가 뭔 세계보험 하겠어요? 자 본인 보고마다 안 되는데. 다음 주 2023년 청직이 발표하는데 예언계 모든 청직이들은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 나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언약적 도전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원정 가가지고 16강 결과를 냈는데 16강 전에서 브라질에게 패배를 당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하는 확률은 전문가에 의해서 브루테지가 9%였어요. 9%. 한국은 16강 올라갈 수 있는 확률 9%. 그런데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앞서 최선을 다해서 91%를 해결했습니다. 91%. 엄청나지요. 마지막 남은 그 한순간에 기회를 잡아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스포츠 경기에 보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미국 프로야구 선수 여기 베라가 이런 말 했는데 끝날 때 끝난 것이 아니다. 진짜 16강 올라간 것은 그 이 말 실감나는 경기였잖아요. 이번에 선수들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정말 어느 선수 하나 요령 피우는 선수가 없었어요. 요령 피우는 선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찐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손흥민을 위해서요. 이 엔트리, 예비 엔트리들이 준비가 되죠. 예비 엔트리, 혹시 못 나가면 나가도록 뭐 이 후보 선수들인데 이들도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못 나갔지만 훈련 파트너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 시합에 뛴 선수들은 돌아와서 그 말합니다. 샤워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젓가락이 안 들려. 젓가락 들 힘이 없어.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말을 저는 들으면서 야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젓가락 들 힘이 없어. 그 정도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 하나가 아니에요. 11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동력자의식 가진 겁니다. 동력자의식, 동반자의식, 목표의식이 확고했으면 모르죠. 우리 16강 가야 된다. 16강 가자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막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청년회, 우리 대학부, 우리 고등부 이 지금 이 기관들이 말은 이렇게 똘똘 뭉쳐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1만 성도 출석,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장서면 전 교회가 다 힘있게. 왜?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각자 맡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누리면서 신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아멘. 집중하면 돼. 집중. 영계 모든 성도들. 2023년 동력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주역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동력의 플랫폼들이 다 되게 하시고 놀란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3년도 새해 직분을 뭘 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통하여 영적 지각본도 일으키며 이 강서구 서울 수도권 마곡 5천 종족 2-3천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일이 지금 기초가 준비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